경남교육연대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경남교육연대는 2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,00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극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. 또 홍남표 시장은 시민들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국제학교의 유치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창원시는 경남교육연대의 주장에 대해 100만 도시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고 국제학교 설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